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저자 김윤수입니다. 2018년 1회 2차 기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출풀이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CHAG 명령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사용자 패스워드의 만료일을 설정 혹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옵션으로는요, 마이너스 대문자 E, 사용자 계정의 만료일을 지정하고요, 마이너스 소문자 M,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는 최소일수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문자 M이 있습니다. 패스워드 변경을 이후 패스워드의 유효일수를 지정하지요. 이 정도 내용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기출풀이 우리 도서에는 조금 더 다양한 옵션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두 개의 명령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ED쿼타. ED쿼타 명령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ED쿼타는 어떤 거냐면요. 그 에디트 쿼타를 의미하고요. VI 편집기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 혹은 그룹의 디스크 쿼터를 설정하지요. 그 다음에 쿼타 명령이 있습니다. 쿼타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자, 그룹의 디스크 쿼터 정보를 출력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두 개 기억해 주시면서 또 역시 우리 교재에 있는 주요 명령 옵션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역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형태를 달리하지만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스 명령어와 니 나이스 명령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 나이스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 값에서 조정 수치만큼 변경된 우선순위로 변경을 하는데요.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인자로서는 프로세스 이름을 주게 되는 것이죠. 반면 리나이스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세스 아이디를 인자로 주고요. 지정한 그 우선순위로 즉시 변경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명령은 동일하게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는 명령이지만 동작 방식과 명령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뭐 답도 중요하지만 또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명령 보겠습니다. 위치 WHICH 위치 명령을 보겠습니다. 이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명령의 절대 경로를 출력하지요. 반면에 where is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이 명령은요. 명령의 절대 경로, 소스 위치, 도움말 페이지 파일의 위치 등을 함께 출력하지요. 예, 요 내용들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RPM 명령어도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중요한 옵션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RPM 명령어 관련해서 좀 자주 출제되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폴스 옵션이 있죠.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예, 기존에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강제로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노 뎁스 옵션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옵션인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예, 패키지 특히 삭제할 때 의존성을 점검하지 않는 그런 옵션이 되는 것이지요. 또 마이너스 Q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패키지 질의할 때 사용하는 기본 옵션이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대문자 V가 있습니다. 검증 시 사용하는 기본 옵션이 되는 것이죠. 예, 요런 몇 가지 것들을 기억해 주시되 우리 기출풀이 그 도서 우리 책 내에는 좀 더 다양한 옵션들이 쭉 명시가 돼 있으니까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볼 텐데요. 6번 문제도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지요. LP 명령어와 LPR 명령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둘 다 프린트하는 명령인데요. LP 명령은요, 장수를 지정할 때 마이너스 N 옵션을 이용하고요. LPR은 마이너스 샵 옵션을 이용하죠. 요 부분 계속해서 형태는 달리하지만 반복해서 출제되는 명령어들 또 문제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요. ETC 밑에 RCS 로그 밑에 ETC 밑에 RCS 로그.conf 파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RCS 로그 데몬이 참조하는 설정 파일이죠. 그리고 이 설정 파일을 설정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든 2차든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서 우리 기출풀이에도 요약해 놨습니다. 꼭 한번 반복해서 봐주시고 푸실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지만 또 세부 옵션들을 정확히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는데요.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문제에 대한 답도 중요하지만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관련된 내용들을 볼 텐데요. last log 명령이 있죠. 이것은 무엇이지요? 각 계정의 마지막 로그인 정보를 출력하지요. 참조하는 파일은 무엇이죠? etc 밑에 last log 파일이 되겠습니다. 또 last라는 명령이 있죠. last 명령은 무엇이죠? 로그인, 로그와 리부트의 이력을 확인하는 명령이죠. 그 다음에 참조하는 파일은 무엇이죠? etc 밑에 etc가 아니죠. 바 밑에 로그 밑에 WTMP 파일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LastB도 있죠. LastB는 어떤 명령인가요? 로그인 실패 기록을 확인하는 명령인데 관련되어 있는 로그 파일을 기억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 밑에 로그 밑에 어떤 파일이죠? 예, BTMP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번 문제 같은 경우 9번 문제도 한번 볼 텐데요. 9번 문제의 전체적인 해설은 우리 도서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먼저는요, 요 내용, 도서 내용 중에서요, net.ip.port.icmp_echo_all이라는 파라메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파라메터가 핑의 명령의 응답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보면, 도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ICMP 에코 리퀘스트에 대한 리플라이를 방지하는 설정값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값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ETC 밑에 Aliases라는 샌드 메일의 설정 파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메일의 별칭 혹은 특정 계정으로 수신한 이메일을 다른 계정으로 전달하도록 설정하는 설정 파일이죠. 대신에 샌드 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설정 파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요, etc 밑에 aliases.db 파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변화시켜줘야 되죠. 우리 이미 1차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sendmail -bi 옵션으로 변화시켜 주거나 또는 new aliases라는 명령을 이용을 해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웹서버 환경 설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요. 뭐 답도 중요하겠지만 이 기회에 ETC 밑에 HTTPD 밑에 conf 밑에 http.conf 환경 설정 파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 루트가 있죠. 한번 쭉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한번 이렇게 던지듯이 읊어볼 테니까 함께 기억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버 루트, 웹서버의 주요 파일들이 저장된 최상의 디렉토리를 지정하지요. 서버 네임, 웹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도큐먼트 루트, HTML과 같은 웹서버의 콘텐츠가 저장되는 루트 디렉토리를 지정하지요. 또 이번에 일반 사용자의 웹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설정은 무엇일까요? 예, 유저 DIR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서버 토큰스라는 게 있죠. 서버 토큰스. 서버 토큰스는 어떤 거냐면요. HTTP 응답 헤더에 서버의 어떤 정보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보안을 위해서 최소 정보만 사용할 수 있도록 PROD를 설정하면 보안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파치에 아파치에 이제 한 프로세스가 여러 개 돌 수 있는데 특정 사용자가 접속해 봤을 때에 보통 HTT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접속 1.0 기준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 접속 연결을 바로 끊게 되잖아요. 통신을 한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접속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 옵션이 어떤 것이지요? 예, Keep Alive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요한 옵션 설정 항목만 한번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서버 루트, 서버 네임, 도큐먼트 루트, 유저 DIR, 다음에 서버 토큰스, Keep Alive. 예, 이러한 내용들이 잘 기억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삼바 서버의 설정인데요. 이 부분도 답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내용들 한번 설정 항목들을 기억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바 설정 파일은요. ETC 밑에 삼바 밑에 smb.conf 파일이죠.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먼저는요. 그 공유 폴더 이름은 어떻게 지정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대괄호 밑에 공유 폴더 이름을 이러한 방식으로 보통 지정을 할 수 있죠.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멘트는 뭐죠? 공유 폴더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고요. 또 공유 디렉터의 절대 경로를 지정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 패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드 온리 하고 이것을 예스로 설정하면 어떻게 되죠? 네, 읽기만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접근 가능한 사용자를 지정하는 것. 이 옵션은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밸리드 한 칸 띄고 유저스입니다. 또 뒤에 S로 끝나죠.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접근 가능한 사용자를 지정 밸리드 유저스를 이용해서 접근 가능한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전체 사용자가 접근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내용들. 예,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설정 값들이 우리 교재에는 들어있지요. 아, 해당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에서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각각의 설정 파일의 이름과 설정 파일 내에 중요한 설정 옵션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관련된 명령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들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문제들을 대비할 때 중요하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DNS와 관련된 내용을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DNS도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llow 다시 transfer가 있죠. 무엇이죠? 예, 존 파일 내용을 복사할 대상을 제한할 때 사용하죠. allow-query는 뭐죠? 네임 서버에 질의할 수 있는 호스트를 지정합니다. forward는 뭐죠? forwarders 옵션과 함께 사용하고요. only 혹은 first 값을 가지죠. 그렇다면 forwarders는 뭘까요? 예, forward를 처리할 서버를 지정하고요. 여러 개를 지정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설정을 합니다.
이 정도 내용들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냥 말로 이렇게 던지듯이 키워드를 설명드렸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중요한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IP 테이블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IP 테이블스에서 그 체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명령, 옵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A가 있고요. 다시 A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편의상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 새로운 정책을 가장 맨 마지막 부분에, 정책 리스트에 맨 마지막에 추가 또 등록하게 되죠. 즉, 어펜드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I 옵션, 인서트가 되겠지요. 지정한 라인번호에 추가합니다. 마이너스 D 옵션, 제거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R 옵션, 수정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 물론 이 뒤에는 마이너스 I 같은 경우에는 체인, 라인번호와 같이 서브 부가적인 옵션이 더 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우리 교재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중요한 옵션들, 이 중요한 설정 항목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6번 문제 볼 텐데요. 프록시 서버인 스퀴드 환경 설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중요한 옵션 설정 항목들이 기억나시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정 파일은요, etc 밑에, 스퀴드.conf파일이 되겠죠? 예,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http 언더바 포트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용할 포트를 지정하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반복해서 출제되는 건데요. ACL이 있습니다. ACL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별칭을 만들어가지고 접근 권한을 설정할 때 사용하죠. 그래서 ACL 다음에 별칭을 주고요. 그 다음에 SRC 소스를 주고, 그 다음에 IP 주소 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별칭을 지정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http 언더바 억세스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http 언더바 억세스 하고 allow 하게 되면 접근 허가, deny 하면 접근 거부가 되는 거고, 이 뒤에 아까 조금 전에 설정한 별칭을 기술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이 부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우리 교재에는 세부적인 옵션들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